자화상을 그렸던 그 무렵 어떤 예감이라도 들었던 걸까요? 윤두선은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. 양모의 타계 후 한양의 살림을 정리해서 해남에 낙향한 지 3년째, 나이 48의 초겨울. 공제는 가벼운 감기로 자리에 누웠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.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. 허망한 최후였습니다. 아버님의 생애는 너무나 짧고 허망했습니다.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남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생. 애통하고 뼈아픈 삶과 죽음이었습니다. 공제 사후 300여 년,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. 이 발랄한 자기 표현의 시대.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을 찍으며 사는 우리들. 선비화가 윤두서가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듯합니다. 아마 그는 모를 것입니다. 나는 누구인가?